안녕하세요. 쿡시입니다. 2021년 올 한 해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남은 연말 가족들과 알차고 뜻깊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요, 만족하며 꾸준히 잘 사용하고 있는 코스코 생활용품들을 준비해 봤어요. 그럼 함께 보실까요? 첫 번째는 펜들턴 담요예요. 작년부터 엄청 핫했던 담요죠? 매장에서도 팔고 온라인에서도 판매를 했었는데 품절과 입고를 반복하며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작년 겨울에는 구경만 하다가 올해 늦가을에 샀어요. 쉘파 소재고요. 사이즈는 킹과 퀸 사이즈가 있어요. 사이즈도 넉넉해요. 덮어도 좋고 깔고 사용해도 좋고요. 펜들턴은 1863년부터 시작된 패브릭 브랜드로 미국 원주민 스타일의 디자인과 패턴을 이용한 고퀄리티의 순수 양모 소재 제품으로 유명해요. 단가를 낮추기 위해 양모 대신 쉘파 소재로 대체하여 코스코에서 판매하고 있다고 해요. 제가 사는 캘리포니아는 동부에 비해 많이 춥지 않은 지역이라 그런지 온도가 조금만 내려가도 춥게 느껴져요. 그래서 겨울에 잘 때 전기담요를 깔고 자곤 했는데요. 요거 하나 침대 위에 깔고 자면 전기담요가 생각 안 날 정도로 정말 포근해요. 살짝 도톰하면서 가볍고요. 빨아도 안 뭉치고 털도 거의 안 빠져요. 정전기도 없고요. 이런 종류의 담요 중 최상인 것 같아요. 다음은 스위퍼 먼지털이에요. 청소할 때 정말 유용한 아이템인데요. 박스 안에 리필 28개와 핸들 하나가 있어요. 예전에는 블라인드를 청소하기 힘들어서 먼지가 한가득 쌓일 때까지 게으름을 피우다가 큰맘 먹고 청소하곤 했는데요. 스위퍼를 알고부터는 매일 걸레로 구석구석 닦기 힘든 블라인드 책장 청소도 쉽게 하고요. 가구나 나뭇잎 등을 요걸로 쓱쓱 한번 스쳐 지나만 가도 먼지가 흡입돼요. TV 화면은 물걸레로 청소하기 힘들기 때문에 티슈로 닦아줬었는데요. 요걸로 닦아주기 너무 편해요. 일회용이긴 하지만 한번 쓰고 버리지 말고요. 시커멓게 꼬질꼬질 할 때까지 여러 번 사용할 수 있어요. 마지막에 현관이나 신발장 쓸어주고 버리면 딱이에요. 은근 다회용이에요. 다음은 홈앤바디 핸드소프 컬렉션이에요. 요즘 때가 때이니만큼 손을 참 자주 씻는데요. 이 브랜드 제품이 순하고 좋더라고요. 글루텐 프리, 파라벤 프리이고요. 동물성 지방이 첨가되지 않은 제품으로 네 가지 향으로 나온 이 컬렉션의 가격은 9불 99센트예요. 636ml인 핸솝 하나가 2불 50센트인 셈이니 가성비가 정말 좋죠? 사용해보니 거품도 부드럽고 깔끔하게 잘 씻겨져요. 특히 패키지가 고급스럽고 실용적인 구성이라 요맘때 할리데이 시즌에 선물하기에도 참 좋은 것 같아요. 다음은 보테니컬 비누인데요. 팜 오일을 사용해 제작된 호주산 고트 밀크 비누예요. 석유계 화학물질이 첨가되지 않았고 동물 실험을 거치지 않았다고 해요. 이 비누는 주로 세안과 샤워할 때 사용하고 있는데요. 비누 향이 좋고 일단 순해요. 사용 후 당김이 없어서 특히 겨울에 사용하기에 더 좋은 것 같아요. 거품도 잘 나고요. 샤워하는 동안 어쩌다 물에 잠겨 있어도 쉽게 물러지지 않아서 오래 사용할 수 있어요.
샤워 후에 욕실 냄새까지 좋게 만들어줘요. 다음은 Thermo Flask예요. 보온병인데요. 24온스 사이즈 두 개의 보온병으로 내부는 스테인리스 스틸이고 이중으로 단열 처리가 되어 있어 차가운 건 최대 24시간, 뜨거운 건 12시간 유지된다고 해요. 보온병 입구가 넓어서 바닥까지 씻기 편하고요. 세척 시 식기 세척기를 사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 손잡이 고리가 있어서 운동이나 캠핑, 하이킹 중에 휴대하면서 수분을 섭취할 수 있어요. 예전에 국립공원에 놀러 갔을 때 점심 대용으로 이 보온병하고 컵라면을 가지고 갔었는데요. 6시간 넘게 운전을 한 후 휴게소에서 컵라면에 물을 부었는데요. 6시간이 지났는데도 물의 온도가 컵라면을 먹을 정도로 따뜻한 온도로 유지되어 있었어요. 물론 뜨거운 물을 처음 넣었을 때만큼 펄펄 김이 날 정도는 아닌데요. 컵라면을 먹을 정도는 돼서 먼 거리 운전할 때나 캠핑할 때 요긴하게 잘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보온병 한 병에 물을 꽉 채우면 컵라면 두 개는 먹을 수 있는 양이에요. 여섯 번째는 베이스 하나에 두 가지 기능을 할 수 있는 뉴트리블렛 블렌더 콤보예요. 바이타믹스도 유명하지만 성능면에서 좋고 가격면에서도 적절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게 이 뉴트리블렛인 것 같아요. 이 제품은 빵빵한 1200W고요. 용량은 충분한 64온스예요. 칼날이 6개로 된 메인 블렌더는 과일이나 채소를 갈 때 사용하고요. 칼날이 4개짜리인 블렌더는 양파나 마늘 같은 양념류를 갈기에 좋아요. 칼날 한 종류만 있으면 마늘 생강 갈 때 아무래도 냄새가 밸까봐 좀 꺼리게 되는데요. 요렇게 두 개가 있어서 활용하기 참 편리하더라고요. 3단계로 강도를 조절할 수 있고 펄스 버튼이 따로 있어서 원하는 만큼 블렌딩을 조절할 수 있어요. 다음은요, 커클랜드 시그니처의 알칼라인 건전지예요. 이것 또한 코스코에서 가성비 좋은 제품들 중 하나예요. 바로 옆에 듀라셀 건전지가 있는데요. 용량과 가격을 비교해보면 듀라셀은 원래 16불 99센트인데 현재 13불 99센트로 세일 중이에요. 이 세일 가격으로 비교해봐도 커클랜드 알칼라인 건전지 하나 가격이 더 저렴해요. 커클랜드 배터리도 듀라셀에서 만들어졌다고 해요. 같은 듀라셀 제품인데 굳이 더 비싸게 살 필요가 없겠죠? 배터리는 일상생활에서 다양하게 사용돼요. 아이들 있는 집에서는 하나 둘 늘어가는 장난감에 넣어서 사용하다 보면 금방 쓰게 되고요. TV 리모컨을 비롯한 무선 제품이나 손전등, 시계 등에 한 번에 기본 3, 4개씩 넣어야 하기 때문에 집에 꼭 둬야 하는 필수품 중 하나예요. 다음 여덟 번째는요. 캐스케이드의 식기세척기 세제예요. 이 제품은 식기세척기 업체에서도 추천하는 세제라고 해요. 예전에 사둔 게 얼마 남지 않아서 이번에 새로 구입했는데요. 박스 안에 23개씩 포장되어 있는 4개의 패키지가 있어요. 예전에는 이 하드 케이스로 나오다가 언젠가부터 이렇게 패키지가 바뀌었더라고요. 간편한 태블릿 타입이라 한 알만 꺼내 세제 투입구에 넣으면 돼서 편하고요.
이거 세척력이 정말 뛰어나요. 밥그릇, 접시, 도마, 냄비 모두 뽀드득 아주 깨끗하게 잘 씻겨져요. 특히 기름이 잔뜩 끼어 있는 냄비 뚜껑이나 팬이 완전 뽀드득 잘 세척돼요. 그런데 단점이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이 태블릿이 딱딱하게 굳어 있거나 간혹 서로 친구하겠다고 달라붙어서 떼기 힘든 것들이 생겨요. 이렇게 모양도 변형이 되고요. 하지만 장점이 강해서 이 정도 단점은 감수하고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기존의 하드 케이스는 커서 열고 닫고를 반복하다 보면 공기가 들어가면서 쉽게 습해질 수 있어서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렇게 4개의 패키지로 나온 것 같아요. 다음은 큐팁스 면봉이에요. 면봉을 이것저것 써봤지만 가성비 최고의 면봉은 이 큐팁스 면봉이 아닌가 싶어요. 한 팩은 쓰고 두 팩 남아있는데요. 유니레버 제품으로 나무가 아닌 종이로 된 면봉대가 짱짱하니 적당한 강도가 있어 쉽게 부러지지 않아요. 물론 강한 힘을 주면 휘어지지만 화장 수정할 때나 닦아내거나 할 때 휘어짐 없이 사용 가능해요. 솜 부분이 도톰하게 잘 뭉쳐있고 흡수력이 좋아요. 특히 100% 순면이라 연고를 펴바르거나 입안이 헐어서 약 바를 때도 좋고요. 짐승 용량이라 이거 언제 다 쓰나 했는데 다 쓰게 되더라고요. 그때그때 사용할 만큼만 덜어서 뚜껑 있는 원형 유리병에 넣어두면 먼지 묻을 일 없이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어요. 마지막 열 번째는요. 커클랜드 시그니처의 프리미엄 타월이에요. 이 제품은 코스코 베스트셀러 중에 하나인데요. 총 12롤이고요. 한 롤이 160장이라서 처음엔 용량이 너무 많아 선뜻 안 사게 되었는데요. 다른 거 사용하다가 이거 한번 쓰고 나서부터는 계속 이거 사게 되더라고요. 도톰하고 흡수력도 좋고요. 쓱 닦고 바로 버리지 말고 물 묻히면 행주처럼 짱짱해져서 한 번 더 쓰는 마성의 타월이에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